드릴까요? 27일 오프닝입니다. 숙보. 1년 7개월 만에 완전체 활동 시작한 빌리. 아이유의 참여로 더 행복한 활동 중.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27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빌리의 기억사탕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1년 7개월 만에 완전체 활동 시작한 빌리, 아이유의 참여로 더 행복한 활동 중이었습니다. 걸그룹 빌리가 컴백했습니다. 활동을 잠시 쉬었던 문수아 씨, 또 수연 씨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면서 7인조 완전체로 컴백했는데요. 이번 미니 5집은 잠시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앨범으로 빌리의 또 상황과 잘 어울려서 더 진정성 있게 팬들에게 다가가는 앨범인 것 같습니다. 특히 타이틀곡 기억사탕은 아이유씨가 작사를 해서 화제인데요. 빌리 멤버들의 롤모델인 아이유씨와의 협업으로 빌리 멤버들이 더 행복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해외에서도 인기 폭발이고 해외 투어 일정까지 쭉 잡혀 있어서 바쁜 연말을 보낼 것 같은데 바쁜 스케줄 속에 베텐까지 놀러오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너까지 마피아 오프닝에서 언급한 대로 완전체로 컴백하고 베텐에 놀러오는 반가운 손님 걸그룹 빌리의 문수아 씨 그리고 수연 씨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랜만에 베텐러들과 만나는 만큼 반갑게 맞아주시고요. 잠시 후에 넉살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팬은 녹음 시간 맞춰서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해도 위스키를 조금씩 한 잔씩 하면은 살이 안 빠지나? 정말 조금 마시는데? 술만 먹으면 상관없죠. 그렇지 않을까? 위스키 정도는 뭐.
술 먹으면서 같이 먹는 게 문제죠. 요즘 위스키가 너무 맛있어. 요즘에 위스키로 가셨구나. 오프닝 땄어요? 뭐 어떤 쪽을 드세요? 무슨 위스키? 뭐 안간이지 뭐 위스키는. 버번도 마시고. 버번 쪽을 좋아하시는구만. 아니 스카치가 맛있지. 네, 형은 네. 스카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서 보시면 됩니다. 버전이 네. 두 가지예요. 어? 달라요? 어? 성재 형이랑? 같은가? 이건 다른가? 같은가? 어, 달라요. 어, 달라, 달라. 달라요. 다른 거예요. 오. 메모리 이게 버전. 어, 난 먹을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해고 이게 달인데 둘 다 사탕이긴 합니다. 어, 내 게도 멋있는 것 같은데. 둘 다 멋있어요. 둘 다 멋있는데. 네. 네. 아이, 고맙습니다. 오케이. 정리해도 똑같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두 개씩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버전이 두 개니까. 아, 그렇구나. 떡 살 거가 내 스타일이네, 이런 게 있네. 어, 아, 네. 진짜요? 어, 포카. 그렇지네. 포카는 비밀. 아, 포카는 안 돼. 포카는 오픈 안 되지. 포카는 제 거예요. 제 거는. 제 거는 제 거죠. 뭔 소리야? 내꺼 내꺼라고! 포카 어딨죠? 여기 봉투 안에 있는 거. 어. 아닌가? 어, 야, 오, 포카 필름까지 들어있는데. 어, 맞아요. 이번에 저희 뭔가 주제가. 아, 같은 분인가요? 어, 어, 접니다. 어! 얘예요. 저 네 명인 줄 알았더니. 와. 민생 내 것? 가까이서. 아, 보여주면 안 돼. 나 안 보여줄 거야. 내 거야 내 거. 안 돼 안 돼. 필름도 있고. 아 근데 이렇게 필름으로 하니까 좀 멋있네. 어 정말요? 어, 필름 멋있. 근데 진짜 필름은 아니죠? 네. 그 그죠 그냥 물이 네. 그쵸 그쵸. 뭐 원래 어? 필름보다 좀 노랑다는데? 어 그쵸? 뭐야? 오분 두 분. 어 뭐야? 어 딱 두 분이. 저희 이렇게. 안 보고 왔거든요. 진짜. 네. 우와. 딱 두 분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나도 처음 보는 거. 대박. 예. 또 갑자기 보고 싶어진다. 아니, 집에서. 강아지. 어, 강아지? 아, 하람이가 감자인가? 감자다,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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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나다! 수아다. 아우, 어. 목소리 왜 이렇게 어, 근데 이거. 이게 그 메모리즈 버전이라고. 진짜 사진들. 네, 진짜 자기가 올린 때. 약간 과거 사진들? 야, 네, 너무 괜찮다, 이 아이디어가. 우와. 직접 어. 기르는 반려견도 있고. 맞아요. 네. 굉장히. 풍성하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작가님 바로 붙인다. 이 귀한 거. 우와. 좋다. 여러분 두 가지 버전 사시면 됩니다. 좋아요. 오케이. 맞나요, 이 아이디어가? 어,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고. 네, 그래도 늘 많은. 좋은가. 네, 디렉션을 주시겠죠? 네, 블랙 특장이 네. 어느 쪽이지? 아, 블랙 특장이 이거 마이셀프 버전인가? 메모리즈랑 마이셀프. 어, 마이셀프. 마이셀프 버전. 해예요, 해. 해 버전. 해가 그래. 블랙 특장. 노래 보고 있으면 좀 그렇죠. 여러분. 덮어. 형, 덮어. 아니, 여러 명이니까, 여러 명이니까. 아니, 형, 지금 보면서 막, 이렇게 본 거지. 내가 아니, 막 무슨 신문 보듯이, 아이돌을 보고 신문 보듯이. 신문 보듯이 점점 멀어지잖아. 몸을 풍선이 아직도 문제구만. 뭐,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어요. 기억 사탕. 좋다, 좋다. 아니, 여러 명. 여러분이 서 있으니까 아, 한 번씩 본 거지. 오래 본 게 아닙니다. 좋아요. 여기 멘트 하나씩 외치는 거 있거든요. 네. 아, 귀엽. 좀 올려드릴까요? 네! 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오랜만이네요. 아, 그러니까 오랜만에 오셨어요, 두 분 다. 네. 빌리는 자주 와주시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벌써 또 녹음 또 하셨다고. 아까 녹음이요? 아. 라디오. 네, 맞아요. 네. 아, 아니, 비밀인가? 아? 아니. 비밀은 아닌데. 아, 그죠? 네. 네. 스케줄 다 알고 계세요. 네. 아, 영수. 아, 영수. 아직 근데 맞아요, 아마 영수. 방송이 안 나가. 맞아요. 모르는 걸 얘기해가지고. 영수 얘기를. 다 알아요, 팬들은. 신기하다. 아유. 이런 라이브 너무 재밌어. 여기 분들이 웃기잖아요 원래. 어, 너무 너무 네. 너무 재밌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 여기는 왜 웃겼냐고 웬디 보러 가지. 이미 보시고 원 플러스 원으로 저희 가시는 길에 잠시만 시간을 잠시만. 네, 이번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너까지 마피아. 꼼짝 마. 당신이 마피아지. 너까지 마피아 함께할 분입니다. 먼저 카더가든 땡튜브 부마스터이자 베텐 부마스터 넉살씨 어서오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예. 부 2등이죠, 2등. 예, 여기 카더가든 땡튜브 지분율이 25%는 되더라고요. 예예예. 예, 예. 예. 베텐도 한 25% 되죠? 에이, 베텐은 뭐 한 3%? 3%? 예. 무슨 소리예요? 7분의 1이죠, 그래도. 받는 최소한. 만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받는 만큼. 예. 그거는 또 이제 제자리에 오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언제 내려오시죠? 사다리가 너무 높은 곳에 계셔가지고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요. 네. 잠시만요. 이게 뭐가 끊겼는데? 여기는 되는데. 업데이트. 아, 여기는 되는데. 아, 그쪽은 안 되는구만. 업데이트 하나? 네. 사다리를 걷어차자. 아, 됐다. 네네. 네. 자... 카더가든 땡큐를 보고 정예인 씨가 연락을 했어요. 예인이. 아니 넉살 오빠 원래 말씀 이렇게 잘하는 분이셨어요. 네. 아 이게 아니구나. 아니 넉살 오빠 원래 말씀을 이따위로 하는 분이셨어요. 예예. 진짜 내 스타일이네. 말을 너무 쌍스럽게 잘하신다. 이 뉘앙스입니다. 왜 형한테 보내줬을까? 나한테 얘기해도 되는 거지. 저한테 온 거 아니고 메인 작가한테 왔죠. 아 작가님한테. 예. 아 그래도 제 좀 너무 상스럽고 그래서 이제 좀 순화해서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 상스러움을 보여주는 넉살씨고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우리 뭐 베텐 회식자리나 성재형한테만 할 얘기들은 제가 좀 너무 과하게 했던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싱그러움 한가득 품고 7빌리, 7빌리 돌아왔습니다. 기억사탕으로 행복하게 활동 중인 빌리의 만네즈, 뚜뚜즈, 문수와 수연 두 분 어서 오세요. 와,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비비. 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문수와 수연입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예. 안 맞아. 자, 빌리는 뭐 활동할 때마다 꾸준히 베텐을 들러주는 아주 고마운 걸그룹인데요. 프로듀스 1077 코너도 오셨고 마피아는 세 번이나 조합을 바꿔서 출연하셨고. 수연 씨는 배우로도 또 번에 출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편안하시죠? 베텐 자주 오시니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예. 재밌어요. 기대돼요. 스케줄이 베텐 스케줄 간다 하면 이번에도 마피아. 아, 게임 한판 하러 가는 간다. 가자. 그렇죠. 수아 씨가 그때 지난번에 오셨을 때 놀토 애청자라서 넉살 씨를 굉장히 자주 보고 있다. 맞아요.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맞아요. 예. 네. 단발 머리일 때 모자 쓰고 다니면 넉살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면서요. 진짜 솔직히 많이 멤버들도 많이 얘기했어요. 아 이거 또 해명을 해야 되나. 네. 네. 그러니까 그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니요. 야, 넉살이다, 넉살. 하지 마! 좀 그럼 하지 마! 랩을 딱 따다다다. 랩을 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감사한데, 사실 이게 참 좋은 어감은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아, 얼마 전에는 그런 저 메시지도 막 와요. 뭐. 머리 좀 잘라주시면 안 돼요? 이런 메시지가 되게 저 단발 좀 하게요. 이런 메시지가 자주 와요. 하려고. 예. 좀 부탁 좀 드린다고. 예.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넉수아라고 많이 오고 있고요. 아, 넉수아. 어, 네. 좋은데요? 넉수아. 네, 그냥 넉수아. 둘을 합쳐서 넉수알. 어. 알까지? 넉수알. 이제 알까지 해야 됩니까? 넉수아. 넉수아로, 예. 예. 프랑스 사람처럼. 넉수아로. 예, 예. 예. 자, 그리고 이번에 빌리의 컴백이 또 특히 반가운 이유가 완전체 컴백을 해가지고 지난 활동 때 함께 못했던 두 분 문수아 씨, 수현 씨가 이번 컴백에 또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뭔가 진짜 오랜만에 또 활동을 하니까 예. 뭔가 좀 잊고 있던 기억들도 막 떠오르고 아. 행복하기도 하고 무대를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서 무대를 또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시 이렇게 활동하니까 뭐가 제일 좋나요? 아 아무래도 다 같이 또 일곱 명에서 하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팬분들을 너무 보고 싶었어가지고 팬분들이랑 같이 이제 뭐 무대도 같이 하면서 그 응원법을 듣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진짜 입이 막 이러면서 무대도 하고 그랬습니다. 무대가 많이 고프셨을 텐데 진짜 네. 예 어 그럼 무대를 해야지 왜 이딴 곳에 왔냐고 지금 아니요 그만하려고 기다렸죠 주로 하다 오신 거 아니에요 어디 타이밍 아, 그렇죠 네. 하고 왔어요 네. 아니 이거 질문해놓고 그만하려고 네. 그런 무대를 가지 왜 이딴 곳을 그래요 아니 여기 써 있길래 아 써 있길래 네. 여기 유배지라고 하신 분이 있고 왜 하필 베텐이냐 그렇죠 네 수현 씨는 어떠세요 어 저도 늘 무대가 너무 그리웠어요. 그냥 네네. 내가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게 너무 하고 싶다. 이게 갈증이 있었는데 예예. 오늘 제가 딱 저희가 첫 방을 했거든요. 맞아. 와, 그냥 떨리는 것도 생각 외로 너무 안 떨리고 그냥 너무 재밌게 그냥 즐기면서 했던 것 같고 예예. 팬분들의 목소리 들으니까 확실히 아 내가 진짜 이 직업을 해야 내가 이렇게 더 행복하구나 라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예. 맞아. 요즘 한창 활동 중이니까 이제 홍보 한번 해볼까요? 베테는 보통 홍보 네. 끝나고 이제 오신 분들 많아가지고 아~ 지금 딱 시작하셨으니까 맞아요. 이번 미니 5집 앨범 Of All We Have Lost 예.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제가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컴백하는 미니 5집 Of All We Have Lost는 저희가 잠시 잃어버렸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예예. 뭔가 저희가 기존 앨범 스토리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부록이라는 거를 담아서 조명을 해봤습니다. 부록이요? 네. 부록이라는 그 어감을 성진영 나이 제가 불혹이거든요. 불혹 아니에요. 예, 40대를 불혹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 아니죠? 부록. 배부록? 배부록? 부록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기억에 대한 이제 테마가 많고 뭔가 기억과 동시에 약간 동심. 내가 뭐 옛날에 조금 잊고 살았던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걸 다시 생각하면서 아 뭔가 앞으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자. 앨범이 담긴. 아 그래서 트랙 제목들이 그렇죠. 다 뭔가 약간 어렸을 때 연상되는 맞아요. 그렇죠. 기억사탕, 트램펄린, 백투더 베이직도 있어요. 맞아요. 베이직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거 예. 너무 힙합. 백투더 베이직을 약간 힙합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예. Of all we have, 어, lost. lost. 예. 요. 여긴 로스트 어디 있지? 아, 여기가 이게 이어져 예.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Of All We Have 있고 로스트. 네. 아, 이게 앨범을 두 개를 사야 되네. 아. 네. 아, 이렇게 붙여야 로스트가 아. 야, 쉽지 않구만 이거. 완성하고 싶으시지 네. 않으신가요? 아, 그러니까 로스트만 넉셋이 갖고 있으니까 앞에 이 그 표현이 없으니까 아, 완성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분실물 같은 아, 느낌. 그러니까. 잃어버렸다. 더 떼주지 해브 로스트까지 잃어버린 분실물. 난 그냥 뭐 그냥 기억상실 지금 맞아도 아니고 로스트 여러분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처음에 떨어지는 드라마 이름 아니야 이거? 예. 자 그리고 타이틀곡 기억사탕으로 활동 중인데 곡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저희 이번에 타이틀곡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 기억사탕은 일단 저희 팬분들과 저희 사이의 이야기를 담은 곡이에요 일단 뭔가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은 있고 우리 이제 앞으로 잘 해보자 뭔가 우리는 더 이상 나만의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더 좋은 기억을 만들어보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탕이 앨범 표지에도 너무나 맛깔스러워 보이는 거대 사탕들이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약간 그 제가 요즘에 배운다는데 방송하면서 옥춘도 약간 닮은 것 같아요. 그 제사에 올리는 옛날 한국식 사탕. 아~ 약간 이거 그렇지 않아 진짜. 약간 아~ 옛날 한국식 있다, 사탕. 있다. 아, 옥춘이라고 하죠. 옥춘. 예, 예. Yeah. 자, 이거 아이유 씨가 작사를 해서 더 화제가 됐는데 저희가 맞아요. 먼저 오늘 그 오프닝송으로 틀었거든요. 진짜요? 예. 어떤 인연이 있는 거죠?
아 일단은 왜 부끄러워하시죠? 아 선배님께서 예. 아, 저희도 원래 너무 롤모델 이고 아직도 네. 롤모델인데 선배님께서 또 저희 빌리도 굉장히 눈여겨봐주시고 해주셔가지고 또 좋게 콜라보레이션이 또 성사가 됐고 예예. 같이 선배님께서 이제 작사를 하시면서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뭔가 되게 되게 작사를 하면서 되게 재밌다고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뭔가 너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곡 지은이가 지은이다. 맞습니다. 스컬. 예. 지은이. 브록 스타일이네. 브록 스타일. 예. 지은이가 지은이. 네. 브록의 브록. 네. 배브록 배브록. 예. 배가 브록. 자 컴백 전에 네. 이 앨범에 또 있는 트램폴린 신곡을 맞아요. 먼저 발매하셨는데 이 곡이 해외에서 특히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예, 이 곡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이 곡은 저희가 이 앨범 자체가 동심을 주제로 한 예, 예. 내용을 많이 다루는데 트램폴린은 저희가 어렸을 때 흔히 말해서 방방, 봉봉 같은 걸 많이 탔잖아요. 우리 동네 방방. 우리 동네 방방, 봉봉. 저는 덤블링. 오? 없었잖아요. 그때 없었잖아요. 우리 때 있었지. 에이, 우리 때 있으니까. 맨 땅에서 그냥 점프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는. 아니 퐁퐁은 뭐예요? 퐁퐁도 있어. 인천에선 퐁퐁이에요. 진짜요? 세제 아니에요? 아니 퐁퐁도 있어요. 퐁퐁이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덤블링은 진짜 없어. 이거 지금 댓글 난리 났어. 덤블링. 아니 저희 덤블링. 서초동 서초동. 덤블링. 예. 덤블링 아저씨 옆에 뽑기 아저씨 있었어요. 같이. 같이 다니시니까 아, 예. 원래 그 이동식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애들 뛰다가 내려와서 뽑기 이거 해가지고 아 진짜로. 뽑기는 또 뽑기인데 예. 네 아무튼 아무튼 네 그럼 봉봉을 탈 때 딱 뛰어 올랐을 때 이 밑에 바닥은 굉장히 작게 보이고 마치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감정 아. 그런 설렘을 많이 담은 곡이라고 생각. 아. 잘했다. 괜찮아. 너무 멋있다. 소리 잘했는데. 너무 멋있다. 네. 네.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키즈 카페에는 천장이 낮아가지고 그렇죠. 경수리 뚫립니다. 아, 요즘 넓지 않아요? 아니 아니 제가 자주 가는 데는 키즈 카페 걸 왜 탔어요? 애 데리고 가면 저 어른도 타게 돼요. 아, 그래요? 같이 점프하고 같이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 애들만 들어가진 않죠. 이제 또 안전도 있고 아, 네. 애들도 가지만 예. 많이 탑니다 사실. 예. 네네. 너 형은 안 닿겠더라고 하신 분 있고 사실 안 닿아요 저는. 자 요즘 빌리가 글로벌 대세입니다. 지난 7월에 데뷔 첫 월드 투어 유럽 9개 도시를 투어했습니다. 아이고. 야 어디 가셨어요? 일단 독일 쪽 갔고 영국 또 뮌헨 바르샤바. 바르샤바 폴란드. 예. 그 스톡홀름 스웨덴 네네. 가고 많이 갔습니다. 야, 진짜 유럽을 완전 투어했네요. 완전 다. 야, 축구 강국들만 이렇게. 그렇게. 맞아요, 맞아요. 그치, 유럽이니까. 유럽은 웬간에서 세잖아요. 와, 네. 반응 어떠셨는지? 일단 저희가 첫 월드 투어였는데, 일단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또 한국 콘서트와는 조금 다르게, 네. 진짜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세요. 아, 인싸력들이 또 뛰어나니까. 진짜 너무 그 음악을 즐겨주시고 케이팝을 사랑해주시고 네. 진짜 그 떼창을 한국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네. 다 불러주시는 게 와, 감동이네. 약간 하면서 뭔가 우리 곡인데 뺏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지지 않고 열심히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냥 감동이었어요 진짜. 와, 그녀. 수현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수아가 말한 대로 일단 에너지랑 유럽 중에서도 나라마다 에너지도 다 달랐고요. 제가 특히나 기억이 나는 거는 바르샤바였어요. 바르샤바에서 어디서 뭔가 지하철이 지나가는 쿵쿵쿵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여기가 지하는 아닌데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곡 한 곡이 끝나면 박수를 치시는 게 아니라 발을 불러요. 네. 그렇지. 이게 네. 그 문화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느껴봐서 또 색다른 경험도 너무 좋았어요. 유럽 이렇게 좋은 데도 많이 다니셨는데 축구 한 게임도 못 보셨나요 혹시? 아쉽게도. 식사. 강요를 하네 또. 식사. 그래 식사. 어디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희가 그 슈바인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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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발. 먹었는데. 예. 이거 지금. 학스. 입을 야마키죠 거기. 아니 왜? 그러면은 슈바인학스. 아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슈바인학스. 진짜 맛있겠네. 그렇죠. 맥주도 한 잔 먹고. 맥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는 콜라 마셨습니다. 아. 그 11월에는 이제 미국과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남북미
14개 도시를 도는 멋집니다. 아메리카 대륙 투어를 준비 중이라고. 맞아요. 아, 진짜. 그래서 와. 저희가. 어디 어디 갑니까? 14개 도시? 다 갑니다. 그러면 남미도 가는 거예요? 그치. 남미, 브라질, 가봐요. 브라질, 네, 미국, 페루까지. 네. 아, 그 고지대까지. 네. 와. 거기 음식이 좀 기대되네요. 어, 왜요? 남미, 북남미 쪽 음식이 왠간에 좀 특이하긴 하거든요. 오, 아, 어떤 거 추천해? 뭐 가본 적이 없어요. 아. 뭐 세계 이행 이런 데서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유럽보다는 아, 걸어서 북남미, 세계 속으로 남미가 또 간도 좀 있고 아, 그쵸, 걸어서 그쵸. 세계 속으로 네, 그런 데서 봤어요. 궁금해서 아, 애기 아빠여가지고 아, TV로 이제 걸어서 세계 속으로 봐야 되거든요. 아, 좋아요. 평생을 뭐 TV로만 제작하고 예, 아, 있습니다. 카더라 카더라. 예. 좋아요. 북남미가 맛있다 카더라. 예. 브라질 가시면은 그 고기 드셔야 돼요. 무한 어, 무한 고기. 무한 예. 고기. 그 뭐라 그래? 슈하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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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챙이를 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다니세요. 웨이터분들이. 그러면 저쪽 봐가지고 저 고기가 나는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살짝 어, 봤다 봤다. 살짝 봤다. 시그널 보내면 아, 그 분이 와가지고 썰어줍니다. 스테이크랑 아, 뭐. 아, 그 자리에서. 예. 접시에다가 몇 장 드릴까요? 이런 느낌으로. 아~ 그만해야 돼. 스탑! 네. 계속 주는구나. 다른 고기도 먹어야 돼. 아~ 네. 고기 뷔페 같은 느낌이에요. 엄청 꼬챙이를 뜯었다는 소리가 있던데. 꼬챙이 채 놓고 가라고 네. 한번. 아~ 입으로 막 뜯어먹기로. 그대로 그냥. 예. 그것도 별미예요. 아~ 자, 와, 대단합니다. 근데 체력 관리 잘 하셔야겠네요, 진짜. 어, 맞아요. 이게 그 계속 옮겨다니면서 하다 보면 맞습니다. 시차도 안 맞고. 네네. 해외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 비결은 뭘까요? 예. 인기 많은 비율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스펙트럼이 넓은 장르 모든 장르를 조금 소화해내기 때문에 많은 해외 분들의 이런 사람들의 사랑 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로 돌면은 그 소속사에서도 약간 멘탈 관리 이런 기분 전환 차원에서 잠깐 하루 정도는 좀 어, 자유롭게 여행하고 네, 와라. 아, 해주나요? 네. 이게 시간이 있고 뭐 하루 이게 이동하고 하루 남으면은 뭐 다 같이 나가서 밥도 먹고 그래. 관광도 네. 하고 여행 하겠지. 좋다. 뭐, 네 각자 편한 대로 컨디션 관리하면서 좋다. 네. 투어 갈 곳 중에 가장 좀 가보고 싶은 기대되는 저 페루요. 페루. 네. 유적지가 보고 싶어요? 유적지도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대가 좀 높잖아. 높은 곳이 한 번도 저는 그런 곳 안 가봐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어, 적응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하던데 그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도 선수들이 네. 이게 높은 데 있으니까 네. 되게 체력도 엄청 빨리 아 그래요? 예, 숨도 빨리 차고 그거 되게 적응이 쉽지 않다고 아. 또 댄스를 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숨이 확 차고 고지대 그렇지. 고산병 같은 느낌이 또 들기 때문에 고산병까지? 고산병 있어요. 그렇게 꼭대기에서는 안 할까요? 페루면 2천 몇 미터 아닐까요? 코피 이렇게 흘리는 코피도 날 수 있고 네. 어? 형이 예전에 고산병으로 한번 저는 뭐 저 히말라야도 갔다 와우 네. 고산병 전문가죠 그래가지고 어, 적응을 잘해야 됩니다. 대산병 대산병 배고산 어, 또 이 남미 높은 거 콜롬비아 안 가나요? 콜롬비아 안 가시나요? 어, 콜롬비아 가시려면 거기도 2,700m 정도 콜롬비아 높죠? 네, 네 높아요. 맞아요. 힘들어요. 예. 자 어쨌든 진짜 빌리 엄청 바쁜 시기를 지금 보내고 파이팅입니다. 있습니다. 예, 진짜 파이팅. 자 그러면 이번 이쯤에서 넉살 씨가 두 분에게 한번 본때를 보여드릴 건데요.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 베이비에게 장난감을 네. 50초 안에 소개하면 넉머님께 커피를 드리는데 커피 못 드신 직원 2년째 되셨죠? 끊었어요. 카페인을 냄새만 맡아도 잠을 못 주무셔서 예. 네네 바로 60초 한 문장 프로필 넉 베이비에게 장난감을 네. 2021년 11월에 되면 미스틱걸 빌리는 보컬 맛집 소속사 그룹 걸그룹답게 멤버 모두 훌륭한 보컬 실력을 가졌고 비주얼 퍼포먼스 랩까지 다 되는 올라운드 그룹으로 긴가민가요 직캠 영상이 빵 뜨면서 중복기 시작 이번엔 7인조 완전체를 컴백해서 기억사탕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빌리의 마더니 문수아는 99년생으로 10살 때부터 연습생 시작 12년 연습생을 지내서 현재 활동하는 여자 아이돌 중 가장 긴 연습생 기간을 보여준 연습생 시절 GDN타 뻐기가의 뮤비 언프리티 랩사 2에 출연하며 데뷔 전부터 인기가 있었고 남도춤까지 마스터 가능한 퍼포먼스 장인 악력이 어마어마한 괴력의 소유자로 힘쓰는 운동 소질이 있고 암기왕 집순이이며 사진 찍는 취미가 있어 몽카봉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빠른 2000년생으로 빌리의 마더니 라인이고요 미스틱의 첫 아이돌 연습생으로 들어와 데뷔 전 프로듀스 101, 믹스9 등 여러 서바이벌에 참여하며 얼굴을 알렸고 이후 란제르 소년시대 A팀 땡포걸즈 등 드라마를 통해 배우로 먼저 데뷔 어릴 때 수용선수로 활동하는 운동캠이며 손재주가 좋은 멤버 자기관리 철저하고 계획적인 탁월한 파워 J이며 개인기 부자고 베디처럼 토이스토리 3가 최애 영화라고 합니다. 자 시간은 43초 네. 뭐야 43초 아니 내가 제가 이제 좀 오늘 양이 적었다 양이 적다기보다는 자주 쓰는 단어들이 좀 있으니까 아는 단어들이 그래도 아 약간 우와. 역시 또 음악 하시는 분들이 왔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아. 입에 좀 맞는 게 있었다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예, 뭐 다 아는 것들 다행히 프로듀스 101 뭐
뻑이가요. 뭐 이런 거. 뻑이가요. 언프리티 맵스타 2. 예. 뭐 이런 거 제가 이제 다 봤던 것들이니까. 아, 2년 만에 불효자 탈출해서 어머니께 커피까지 드리고요. 아, 어머니 눈물 나겠고. 넉베이비에게 장난감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장기 연습생 기록 보유를 하고 있는 문수아 씨. 예. 그리고 미스틱 1호 걸그룹 연습생 수현 씨인데. 네. 지금 이제 돌아보면 연습생 시절은 좀 어땠는지. 이렇게 웃음이 나네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저도 뭐 한 곳에서 굉장히 오래 하고 이제 여기 회사로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와서 이제 수현이도 미스틱에 굉장히 오래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들어와서 서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래 하기도 했고 수현이가 한 곳에서 굉장히 오래 했으니까 그때 서로가 뭔가 좀 서로가 위로하는 위로가 되는 말도 하기도 하고 뭔가 약간 뭔가 끌리는 것도 있고 공감되는 것도 많아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때 엄청 많이 가까워지고 그랬던 것 같고. 그럼 두 분이 좀 약간 절친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 친구여가지고. 아, 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연습생 때는 솔직히 많이 힘들었었는데 예. 그래서 막 서로가 진짜 위로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우리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데뷔해야지. 네. 연습생 기간이 적진 않다 보니까 가는 길에 뭐 힘든 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저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럴 때마다 서로 일으켜준 할 수 있다 사이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싸우기도 진짜 많이 싸워. 진짜 많이 싸웠어요. 보통 뭘로 싸우지? 찐친이 찐친이네. 그게 더 궁금하네요. 아 일단 성격이 굉장히 좀 달라요. 아 안 맞는다. 네. 파워제이. 아 파워제이 저는 완전 피. 완전 피. 네. 예. 지금 지금. 네. 완전 뭔가 싸울 때도 다 생각을 하고. 그렇지. 맞아요. 일을 하고 얘기할 때도. 말 실수를 하기 싫은 거예요. 완벽하게. 네. 잠시만 이럴 때 보통 P가 문제라서 제가 문제인가요 혹시? 보통은 J랑 P랑 붙으면은 P가 항상 법정에서는 불리하죠. 계획이 없었어가지고. 네. 네. 항상 보면은 빵꾸가 많이 나거든요. 법정. 예. 법정에서 불리하네. 네. 싸울 때도 J가 훨씬 J는 지금 그러니까 네. 다 계획을 싸운다는 거죠. 싸울 때도. 그렇죠. 근데 이제 수화가 왼쪽으로 때리면 난 오른쪽. 아, 약간 이렇게 올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그치. 뭔가 딱 풀 때도 뭔가 싸웠을 때 얘기를 하자 했을 때 뭔가 저는 그때에 그냥 맞게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근데 수현이는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안 맞았다고 생각해. 저 정리하는 시간 수한테 답답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되게 잘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친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FT 이쪽도 안 맞나요 두 분? 그래도 그건 맞아요. 네. 필은 N인가? N. 아, N. 제가 S예요. S. 저도 이제 또 상상력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것도 저는 그거는 또 현실적이기도 하고 현실적인데 즉흥적이고 상상력 풍부하지만 계획적이다. 예. 진짜 싸우기 딱 좋은 조합. 안 맞네. 상극이래요. 상극이에요. 이야 상극도 이런 상극이. 근데 상극끼리 친해지면 또 무적입니다. 아, 맞아요. 예. 저희가 또 한 번 또 예. 맞으면 사이에 못 들어와요. 예. 사실은 범접을 못하죠. 그럼 아이돌을 지금 꿈꾸면서 지금 또 땀을 흘리고 있는 연습생 뭐 후배들에게 또 한마디 용기를 주신다면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아 저는 일단 자기에 대한 그 자존감과 자신감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 많이 멘탈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거를 좀 단단하게 쌓을 수 있는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 그게 연습생 때 그걸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뭐 몸 관리도 중요하고 예. 뭐 실력도 너무 중요하지만 뭔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탄탄함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럼 멘탈 관리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아 저는 뭐 일단 말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굳이 내가 뭐 사람한테 말하기가 싫다. 진짜 저는 집에 가서 그냥 그 베개나 인형에다 대고 말을 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풀리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하면은 아니면 뭐 거울 보면서 그냥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말을 하다 보면은 이게 좀 혼자 응어리지던 게 조금은 없어져가지고 오늘 잘했어. 네. 아니면은 진짜 않았어. 그냥 뭐 메모장에 오늘 뭐 힘들다 뭐 이렇게라도 그냥 써놓으면은 뭔가 그렇죠. 풀리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이랑은 안 맞아. 오늘 제이랑 수현이 진짜 정말 걔는 왜 이렇게 계획적일까. 미치겠어 정말.
뭐 그렇게 하면서 나도 한번 계획을 세워볼까? 아니 나 낼 것 같아. 막 이런 것도 쓰고. 그치 맞아.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으로 좀 많이 풀리고.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내 목소리를 내가 듣는 거가 굉장히 좀 힐링이 되고 내 생각을 내가 정리해서 한번 보는 것도 분명히 맞아요. 너무 그게 중요해요. 진짜 맞습니다. 나를 스스로 내가 아는 거거든요. 아, 데스노트. 데스노트 썼단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많이 썼단 얘기죠. 정신 건강에 데스노트만 한 게 없어요. 비밀노트가 꼭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수현 씨도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연습생들에게 뭐 어쨌든 연습생이라는 이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연습생들은 당연히 지적을 많이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네. 네, 혼도 많이 나고 잘하더라도 그분들은 채찍을 줘서 더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들 쓴 말을 많이 들을 텐데 굴하지 마세요. 맞아. 네, 그래. 진짜. 수현 씨는 거의 아이돌 변호사 같네요. 말투가 자꾸 왜 법조계 지금 법조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굴하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채찍질을 상담료는 믿으세요. 상담료는 시간당 100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 제이 변호사. 채찍을 너무 많이 당했다. 저를 찾아오세요. 채찍 갚아드립니다. 그렇죠. 자. 데뷔를 하면서 데뷔하고 활동하면서 이제 인기를 엄청나게 얻고 있는데 팬들로부터는 듣는 입덕 포인트 하나씩 좀 가볼까요? 아~ 예, 입덕 포인트 입덕 자랑. 포인트. 예. 저는 뭔가 목소리? 목소리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게 원래 데뷔하기 전에 좀 목소리가 진짜 컴플렉스였어요. 아, 약간 탁성이어서 이런 허스키한 게 저는 제 목소리를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아, 이 좋은 목소리예요. 되게 좋은 목소리죠. 네, 근데 네. 이제 이것도 사람들이 다 이제 좋다고 해주시니까. 내 목소리 좋나? 하고 나도 뭔가 점점 좋아지고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으면은 뭔가 자기의 단점도 뭔가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네, 굉장히 유니크한 목소리잖아요. 유니크한 목소리죠. 네. 나스도 완전 탁성이거든요. 오, 그래서 저도 뭔가 그 목소리가 조금 더 장점이 된 느낌이랄까. 아, 굉장히 목소리. 좋죠. 예. 목소리. 수현 씨는 입덕 포인트. 저는 뭐 웃을 때 미소. 일부러 더듬은 거예요? 너무 똑부러진다고 했더니 웃을 때 웃을 때 민망해가지고 맞아 웃는 게 예뻐요. 자 그러면 그 서로 많이 싸워본 사이니까 팬들은 잘 모르는 서로의 단점 하나씩만 단점? 까놓으십시다. 네. 예. 잠시만요. 예. 아 잠시만요. 센다 센다. 이건 이제 방송용으로 방송용으로 폴더가 있구나 혜연 씨는 보니까 폴더가 있어요. 단점. 예. 단점.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해놨네. 단점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 근데 이게 아마 한 분이 물꼬를 틀면 그 다음 분은 쉬울 거예요. 아, 예. 한번 더 봐. 내가 더 봐. 네. 네. 수현 씨가 한번 터줘요. 진짜 편하게 해봐. 그래? 응. 야. 그래? 그래? 들어와! 판도라의 상자 열어. 궁금하다. 예. 아, 뭐 약한 것부터 시작을 하면 예. 잔소리가 많죠. 아, 잔소리야. 아, 잔소리가. 잔소리. 아무래도 만원 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죠. 아하. 예. 아니, 그렇지. 하지만 얼마 차이 안 나는 나한테도 한다. 뭐 할 때 있죠. 아, 있지 있지. 잔소리가 심하다. 필요하죠. 그렇죠. 피해 잔소리. 예, 제이들은 굉장히 혼당하거든요. 빗둥으로도 안 들을 거예요. 계획도 없는 것이. 무슨 소리 나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지? 예. 그리고 진짜 생각난 게 없는데. 나도 겨우 하나 한 거야. 딱히 없어요. 네, 진짜 비슷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막 청소, 정리 이런 거에 좀 예민한데 수현이도 그런 걸 잘하는 편이어서 네, 비슷해요 그냥. 두 분 다 정리 정도는 잘하는 편이고 네, 좋아해가지고. 그게 사실 진짜 중요한 건데 네. 안 맞으면 항상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저러고 없다고 하는 거야? 없습니다. 없다고요? 그러면 수현 씨가 뭐가 됩니까? 아, 이걸 노렸지! 아 깔끔적으로 가는구나. 아, 깔끔. 너 그렇게 나온다 알지? 조만간 하나 그냥 계속해요 그냥. 아 맞다 그것도 있었어. 아, 중간에 계속 올려. 오케이 네. 오케이. 생각나면 말하겠습니다. 수아 씨가 그리고 암기 왕이거든요. 네. 뭘 그렇게 잘 외우시는지. 아 근데 요즘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암기 왕? 예. 아 옛날에는 이제 막 곡 소개도 해야 되고 저희 빌리도 소개해야 될 때 막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 근데 제가 딱 들어가기 직전에 그 단기로 외우는 걸 정말 잘해요. 아, 벼락치기로. 아이디 영상을 찍을 때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냥 잘 외우는 것보다 멤버들에 비해서 조금 빠르게 외우는 편이기도 하고 뭔가 안무 같은 것도 잘 좀 잘
빨리 외우는 편인 것 같아요. 좀 안 잊어버리고. 아, 타고난 연예인이에요. 그러게. 진짜. 잘해. 네, 그런 것들에서 순간적으로 바로 필요할 때. 맞아. 그럴 맞아요. 때 일을 빨리 끝내게 해주는 게 최고의 재능이거든요. 정말 좀 어찌 보면 사소한 거지만 어디 촬영 같은 데 이제 가시면 맞아요. 그 센스. 이 스케치북에다가 요거 딱 멘트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네. 써주실 때 맞아요. 저는 한 두 줄만 넘어가도 막 버벅이고 계속 까먹고 아 뭐가 먼저 했지 막 이러거든요. 아~ 그런 거는 이제 뭐 착착착 하시겠네요. 근데 그런 거를 보고하는 게 오히려 이제 좀 더 힘들고 아~ 빨리 그걸 쓰고 배우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따라라 아~ 하는 게 좋더라고요. 아, 이게 센스 머릿속으로 딱 내 스타일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지. 예. 딱 좋아요. 수현 씨는 무슨 왕 이거 하면은 뭘 붙이면 좋을까요? 저는 뭐 매력왕. 매력왕. 거기 제의가 아닌데 수아 씨가 외면해 버리는데 제의가 아닌데 보니까 많이 지켜줘요. 덥다. 매력 많아요. 매력. 어, 수아 씨가 소개해 주신다면 일단 연기를 너무 잘하고요. 표정도 굉장히 다양하고 예. 무대를 볼 때마다 아 진짜 수현이만의 그게 있어요 하는 그 뭐라 해야 되죠? 수현이만의 표현. 표현이라고 예. 해야 될까요? 표현도 있고. 그리고 성대모사를 굉장히 잘해요. 아, 성대모사. 네, 그냥 가야지. 뭔가 누군가를 네. 따라하는 거를 정말 그냥 수현이만의 스타일로 되게 잘 따라해가지고. 보니까 앞으로 저기 질문에 없어요. 예. 네, 지금 시킵시다. 지금. 아, 네, 아니, 개인기 자신, 왕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자신 있는 성대모사. 개인기 부자. 예. 뭐 하지? 성대모사 아니어도 뭐 짐승 소리, 뭐 물 떨어지는 소리 다 되니까 하시고 아. 싶은 걸로 다 골라서 하나 하시죠. 뭐 할까? 아, 근데 일단. 아, 징징이 발소리 생각나. 아, 진짜 어이없네. 징징이 발소리. 징징이 발소리. 예. 눈을 감고 네. 그 징징이가 걸어가는 거를 상상해 주세요. 오케이, 자 다음 거. 아니, 네. 아니 연습 안 하네. 아, 연습 연습해. 아, 오케이, 아 죄송해요. 사람이 아, 건조해. 아유 죄송합니다. 아, 잘하지 않아요? 어, 다 다른 거 할까요? 또. 그거 어 잘하시네요. 이게 뭐야?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이거 좀 에헤이. 아, 그것도 있는데. 그... 손까지 하시네. 약간 케첩 짤 때 나는 소리예요. 뭐였지? 예. 그 하나 더 있다. 아 눈물의 여왕. 아 눈물의 여왕. 어? 눈물의 여왕. 눈물의 여왕. 네. 보셨어요? 봤죠, 봤죠. 어, 이제 홍케인이라는 캐릭터. 네네네. 어머니. 어머니. 네. 오. 그래서 딱히 이렇게 보고 따라해야지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멤버들이 이제 홍케인 어? 어머니. 네, 잘할 것 같다. 해서 한번 해봐요 했는데 예. 어, 너무 좋아해줘가지고. 어, 들어봅시다. 이제 진짜 온다. 내가 내 집에 성우에 나가. 진짜 이거네 이거. 야 이거다. 내가 그래서는 딱 그거를 내가 내 집에 성우에 나가 이거. 딱 그 타이밍이죠. 그 쫓겨났을 때 작업당해가지고. 야 이거네. 세계 최초다. 야 이 배우님이 좋아하시겠다. 요걸 따라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텐데. 이거. 아니 그냥 톤이 근데 약간 비슷하긴 하네. 어 맞아요. 아 이러면 내가 내 집에서. 내가. 요 사건 이후로 이제 그 시골로 가야 되죠. 아 맞아요, 아, 맞아요. 그쵸, 그쵸. 아, 결국엔 나가게. 딱 그 타이밍이에요. 맞아요. 야 개인기 잘합니다. 아 잘하시네요. 잘하는 것이 맞네. 예. 그리고 그 수현 씨는 수영 선출. 아 예. 맞습니다. 오, 예. 수영 선출 몇 년 하셨죠? 예.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내내. 패디도 예. 수영을 선출. 좀 선출은 예. 아니고 스카우트 제일 받았는데 이제 거부했죠. 오. 저는 하지 않겠다. 어렸을 때 별명 하마. 날치. 날치였어요? 날치. 아닌데 하마. 날개 달린 물고기. 하마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하마만 없었어요. 네. 하마 수영 잘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하마가 뜨면 나그들도 도망가요. 형은 평생 날치였던 적이 없을걸요. 날치. 수현 씨는 또 수영 실력이 어느 정도? 아 그래도 그때 선수 할 때 당시에는 제가 하던 지역이 대구였는데 대구에서는 그래도 1, 2등 했어요. 진짜 선출이야. 아, 대구에서 1, 2등이면은 그러니까 예. 구에서 1, 2등이면은 어, 전국체전 나갈 수도 있었는데 예, 전국체전에서 이제 뭐 올라가지 못하러 그래도 와 그럼 지금도 수영은 일단 뭐 기본으로 잘하시겠네요. 아 힘들더라고.
힘든 힘은 들지. 당연히 힘은 드는데. 힘은 들지. 아 그래도. 아. 아니 괜히 어깨가 옷이 찢어진 게 아니라. 아, 그래 찢어졌구나. 수영하면 어깨가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성규 형도 민소매밖에 안 입어요. 안에 다 민소매 셔츠. 네. 왜 민소매? 런닝.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런닝을 입지 않습니다. 아, 난닝구. 네. 아니에요. 난닝구. 네. 수아 씨는 혹시 네. 또. 잘하시는 거. 아, 사진 찍기 취미도 있네요. 네, 네, 맞아요. 저랑 또 저랑 수현이가 둘 다 카메라가 있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저는 뭐 풍경도 찍고 뭔가 이렇게 다닐 때마다 뭔가 그날마다 무드가 있어요. 디카를 가지고 다닐 때도 있고 뭐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다닐 때도 있고 보통이면은 제가 막 멤버들이랑 추억 남기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찍는 걸 좋아합니다. 네, 제가 찍히는 것보다 멤버들 찍어주는 걸 좋아해서 좋다. 항상 이렇게 찍어주는 편이에요. 잘 찍나? 샵, 샵 달칵 키워드가 있어요. 어, 맞아요. 네. 달칵. 달, 예, 문이시니까. 맞아요. 네. 찰칵을 생각해서 네, 제가 달칵. 지었습니다. 달칵이요. 문카봉이라는 별명도 있고. 문카봉. 여기 그 오늘 앨범 보니까 포카 중에 필름이 들어있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뭐 수아 씨 아이디어는? 아니고. 아,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네. 근데 필카도 쓰세요? 필름 아, 필카 씁니다. 아, 네. 둘 다 필카를 또 좋아해가지고. 아, 또 그 감성이 역시. 뭐, 이제 제가 디카를 들고 오면 네. 수현이가 필카 들고 와서 서로 이제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역시 또 요즘 친구들은 필카지. 네, 그쵸,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도 필름 카메라를 엄청나게 찍었어요. 아, 진짜요? 그렇죠? 뭔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멋쟁이, 멋쟁이. 필름 카메라 잔뜩 찍어가지고 저희 이제 톡방에다가 공유해줘요. 디지털로. 그냥 감성만 뭐, 필카. 그리고 별얘기 아니지만 얼마 전에 서재페에 가서 조지도 만나고 JOJI 아시죠? JOJI. 근데 거기에 이제 태그는 누군지 모름. 이 힙스터들은 몰라도 일단 가는 거거든요. 아. 우리 작가님 이런 분입니다. 예.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예. 누군지 모름. 유명하대 뭐 이렇게. 쿨, 쿨. 멋있다. 예. 자, 수아 씨는 자칭 집순이여서 휴일에는 이불 밖으로 안 나온다고요? 네. 저는 완전 집순이여가지고 그냥 집에서 항상 바빠요. 어, 그래요? 집에서 뭐 하세요? 일단 청소하는 걸 너무 그치. 좋아해서 치워야지. 네, 그냥 그러니까 저만의 그런 구도가 있는데 그냥 남들이 봤을 때는 안 치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게 여기 꼭 있어야 되고 그치. 나름 거기에서는 제이예요. 아. 제 나름. 그래서 막 아니면은 뭐 가구 배치도 바꿔보기도 하고. 어, 가구까지? 네, 그냥 이렇게 침대랑 이제 네. 화장대가 있는데 아 뭔가 좀 답답해 보이냐고 뭐 바꾸기도 하고 뭐 이불도 빨고. 아 근데 좀 막 이런 건 아니죠? 막 엉망진창인데. 아 그죠? 막 어머님이 막 치우면 아 왜 어디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아니에요. 너무 너무 깨끗합니다. 진짜로 완전 깨끗 네, 스타일. 진짜 집순이 집돌이들은 집 자기가 있는 공간을 굉장히 깨끗하게 어, 맞아요. 집안일이 진짜. 끝이 없어 집안일은 맞아요, 맞아요. 예. 꼭 그러니까 향기도 좋은 향기 나야 되고 캔들 켜놓고 설거지도 항상 하고 냉장고 아우. 정리하고 이러면 완전 끝나더라고요. 하루가 아, 다 하루가 가잖아요. 하루가 끝나요. 아, 바빠요. 장롱하러 옮기는데 그냥 반나절이야.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네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멤버들한테 좀 잔소리가 나갈 수밖에 없겠네요. 아,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치울 때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저희가 2부에 돌아와서 네. 이제 두 분과 마피아 게임을 해볼 텐데 마피아 게임은 좀 어떻게 실력이 좀 이제 올라오셨나요? 아, 저희가 요즘에 또 팀 내에서 그 라이어 게임이라고 아, 굉장히 재밌죠.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살짝 조금 올라오지 않았을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2부에 돌아와서 마피아 게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진짜, 아 너무 재밌다. 진짜 라이어 게임으로 하세요 아니면 바보로 하세요? 바보로 할 수도 있고 바보로 하세요. 네, 그게 더 편하잖아요. 그게 좀. 맞아요. 그냥 라이어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요. 진짜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누가 더 잘하시나요? 아무래도 아, 그냥 얘보다 잘하지. 네. 근데 연기를 잘해가지고 연기가 되니까 뭔가 표정 연기는 되는데 혈색 연기는 안 돼가지고 아 그치. 가려 쓰고 있어요. 가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게 마지막에 딱 내렸는데 여기가 진짜 새빨개져 달군 새처럼 여기가 새빨간 분들이 가끔 계시죠. 아 츠키가 츠키 그때 굉장히 못하셨던 것 같아요. 못해요. 스키가 근데 마피아 우리 때는 우리가 당했나? 마피아로 상타 왔어. 아, 그랬나? 아 진짜. 일단 그분도 표정이 많잖아 스키 씨도. 아 맞아. 나 그때 딱 잡힌 느낌이었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잡혔나 그럼? 내가 잡 스키가 마피아. 우리는 강하네.
게임을 좋아해요. 오늘 마피아스 하고 싶지 않다. 왜요? 무서워서요. 아, 이랬는데 마피아스 좋겠다. 아니 안돼 안돼. 바로 걸려요 저는. 나도 바로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너까지 마피아. 자, 완전체로 컴백하고 기억사탕으로 절찬리 활동 중인 빌리의 문수와 수현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배텐의 큰 지분을 갖고 있는 부마스터 넉살 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피아 게임을 시작할 텐데요. 4인 마피아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인 씨 목소리로 설명해드립니다. 권으로 보내주신... 자, 1차 지목대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2차 지목대 마피아를 잡으면 치킨을 드립니다. 1차 백상, 2차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오요. 하나 뽑으시고. 저 진짜 신이 나고 예. 싶어요. 통을 옆으로 넘겨주시면. 아, 마피아하면 네. 좀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걸리면 또 모두를 소개해야 한다는 또 그 쾌감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 아. 성공하면은 엄청납니다. 네. 자, 표정 관리 잘하시고 손으로 잘 가리시고 토크 주제는 공통된 주제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똑같이 쓰여 있고요. 마피아한테만 단어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주제가 이렇게 길어. Back to the basic. 때묻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언제? 내가 가장 변했다고 생각되는 지점은 네 줄이에요. 방금 제 얘기를 듣고 썼네요, 작가님. 제가 방금 쓴 거다. 수록곡에 Back to the basic을 얘기했잖아요. 예. 그거를 듣고 아 오늘 뭐 하지? 아 이게 뭐 하냐 이러다 Back to the basic 하겠다. Back to the basic으로 하자고 이렇게 된 거지. 때묻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언제? 내가 가장 변했다고 생각되는 지점은 아닙니다. 아, 근데 여기 저 때가 아직 안 묻으셨는데 예, 송지영이랑 나만 또 신나가지고 또 뭐 저도 때가 그렇게 많이 묻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형님 그냥 때예요 때. 아 인간 때. 그냥 때야. 인간 때. 더 때. 더 TH 때. 예. 자. 때묻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언제? 언제? 그 내가 제일 변했다. 변했다 생각했을 때. 때묻기 전? Back to the basic. 아, 본인의 이제 본체를 잘 파악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렇죠. 아주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철학적인 질문이고. 네. 나 자체의 예. 가장 베이직한 모습은 뭘까? 예. 자, 넉살 씨. 아무래도 넉살은 때빼시 아닙니까? 때빼시? 때빼면 시체. 때빼시가 뭐야?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옛날 격언을 살짝 때로 바꿨습니다. 아, 그래요? 못 빼면 예. 시체다? 아,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자, 넉살의 베이직은 뭐예요? 알코올 아닙니까? 알코올? 그렇죠. 일단은 뭐. 시범조교 얘기해주세요. 피보다는 술이죠. 몸속에. 근데 제가 가장 뭐 순수했을 때 그 고등학교 20대 때 초반 고등학교 때가 아닌가. 예. 고등학교 때 예. 이루지 못한 꿈의 상자들이 아직 좀 많았을 때. 고등 래퍼 때. 예. 그거는 저 동명의 프로 이름이 있으니까. 고딩 래퍼. 그것도 고딩 오빠가 있잖아요. 형님. 좀 빼세요 앞에 것 좀. 네. 아무튼 그때는 이제 되게 꿈을 많이 꿨습니다. 랩배틀도 나가서 이겨보고 싶었고 뭐도 이거 앨범도 내보고 싶고 뭐 EBS에 제가 좋아하는 방송도 출연해보고 싶고 막 이랬었는데 EBS를 왜 출연해요? 공감이라는 굉장히 좋은 프로가 있습니다. 아, EBS. 그 예. 음악가들 나오는? 음악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이제 앨범이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장르 음악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한데 그런 뮤지션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죠. 저 어른들 대한 나가볼 수 있을까 이런 꿈도 있었고 아직 이루지 못한 꿈들이 있었을 때가 제일 순수했죠. 공감에 나가고 싶었는데 지금 놀토를 네. 하고 있군요. 공감은 이미 많이 나갔어요, 형님. 아 그래요? 저는 대부분의 꿈을 다 이뤘습니다. 그래요? 현대암의 그럼 시체네. 저는 이제 뭐 죽어도 싸죠, 뭐.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만 네. 시체네, 시체. 잘 놀다 갑니다. 아, 네. 예. 근데 뭐. 하고 싶었던 것들 어렸을 때 꿈들을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이제 가장 때묻었던 거는 이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좀 생각이 들죠. 아 언제가 예. 가장 고점이었습니까? 뭐 지금도 항상 비슷한데 가장 고점 그러니까 돈을 가장 큰 돈을 벌었을 때 갑작스럽게 그 쇼미더머니 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몇 년 전이죠?
한 이제 6년 됐죠. 어. 6년? 7년? 제가 서른 하나에 나갔었나 둘이쯤 됐으니까 6년,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그때 그다음에 계속 내려오고 있나요? 조금씩요. 작두 고점. 급 하강은 하지 않지만 예. 예, 조금. 근데 항상 비슷해요.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 거의 비슷해요. 사실 이제 방송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가 밸런스가 맞고 이제 행사도 또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힘들고 피곤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도 회사를 안 들어갔죠? 네, 예. 혼자 그 운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네. 혼자 운전은 안 하고 매니저 차로 같이 다니고 있어요. 아, 그요. 예, 뭐 그런 디테일까지 말씀 더 드릴까요? 재킨 차장님 혼자 다 먹으니까 행복하지 않냐고 하시죠. 아, 행복하죠. 예, 이건 또 성재형한테 배운 건데요, 뭐. 인생은 저는, 혼자다. 저는 먹기 위해서 혼자인 네. 건 아니에요. 근데 아마 저의 어떤 전환점이 분명히 돈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개인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약간 제 철학 중에 하나는 사람은 감투를 씌워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든 돈을 많이 벌든 뭔가 자기가 좀 커봐야 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마 그 부분에서 후배들도 뭔가 이야기를 진정서 있게 되는 게 아니라 감투. 이젠 저도 아니에요, 듣고 있어요. 아니, 저도 감투.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아무튼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뭐 오소리 감투 얘기한 거죠? 그 부분이 참 좋죠. 아까 네? 내장을 누가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그랬잖아. 네, 힙합씨가 군침이 싹 도는데 힙합씨가 참 좋아한다고 내장 맛있는 그래서 감투를 좀 씌워봐야 한다. 그런 생각이 있고, 저도 뭐 돈 벌었을 때 주변에서 이제 많은 시기도 받고, 뭐 질투도 많고, 그런 게 있었죠.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생각 중입니다. 내가 얼마나 변했을까, 그때랑 다르게. 그 고민은 죽을 때까지 하겠죠. 그러니까 예. 요약하면은, 때묻기 전은 이제 고딩 래퍼 때. 예,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제일 변했다고 생각될 때는 내가 이제 작두를 부르면서 돈 많이 벌었을 때. 작두 부를 때는 예. 그렇게 많이 벌지 못했어요. 방송에 나가고 나서. 작두는 쇼미더머니 좀 많이 전이에요. 한 몇 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건 텀이 좀 있고. 사실 뭐 그때는 이제 그 많이 활동을 또 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 대외적 활동이 많지 않았었죠. 막 방송에 나온다든지 이런 거는 뭐 대부분 음악들도 다 심의에 많이 걸리는. 지금도 비슷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투를 쓰고 싶다. 알겠습니다. 아, 감투를 더 쓰고 싶은데 큰 감투로. 큰 감투. 오소리 감투. 오소리 감투. 오소리 감투, 오소리 감투 6인분 정도 쓰고 싶네요. 오소리 감투 길이. 정도로. 뭘 드시고 계세요? 뭘 쓰시는 뭘 오소리 감투를 왜 드시는 거죠? 귀여워. 오소리 감투 길이.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좋다. 자, 그러면 수현 씨는 때묻기 전으로 들어. 지금 때가 두 분은 때가 묻지 않았다고 네.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는 예. 거예요. 언제가 좀 베이직인가요? 아, 그래도 그러니까 뭔가 이 때를 묻었다라는 말보다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보다 어른이 됐다? 뭔가 더 순수할 때. 조금 더 뭔가 내가 지금은 한 개를 한다면 열 개를 생각을 하고 한다면 내가 한 개 하라 했을 때 한 개만 딱 하고 했을 때가 언젠가. 아, 지금은 좀 컸을 때. 그렇지. 그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아니야, 그냥? 그니까 그거를 지금 오케이. 그래도 말해봐 해야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어렸을 때 아니야. 야, 뭘 그렇게 말하냐? 그냥 어렸을 때 아니야. 맞죠. 상극이에요. 상극이에요. 또 싸운다 또 싸운다. 역시 피가 문제다. 아니에요. 야, 그냥 어렸을 때 아니야? 다행히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 그 요플레 뚜껑 이렇게 먹으면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뚜껑 이렇게 이건 상표명이기 때문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아, 예. 아, 플레 플레 요거트 뚜껑 네. 지금 저희는 이제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핥아먹지 않잖아요. 핥아 드세요. 이거는 재벌 회장들도 핥아먹어요. 네. 네. 이거는 코에 무조건 묻는데 아직도? 이건 답이 나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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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저는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제디차는 개처럼 핥아먹을 거라고. 네. 이거는 재벌들에게 누가 질문을 했어요. 혹시 재벌들도 이거 뚜껑 이거 핥나요? 아, 맞아. 무조건 핥는다. 그거. 아, 근데 이제 네.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그렇지. 이게. 아닌데? 그거 저번에 요거트 뚜껑 이렇게 했더니 성재형이 버리려고 그랬더니 달려와서 핥아서 먹고 핥아서 먹던데 저 물고 어디 들어가서 숨어서 먹었어. 이거 뭐야 이거 왜 그래요 하나 와가지고 아니야 말이야 이러고서 아니 그러니까 숨으셨잖아요. 숨으셨잖아요. 예.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순수함. 그러니까 뚜껑을 핥을 때는 나는 이거를 먹고 싶어서 이렇게 먹는. 잠시만요. 그렇다면 혹시 아이스크림 뿅따 아시죠? 저 그거 원래 그거 안 먹어요. 아 그러면 혹시 빠삐땡땡이나 빠삐땡 에 그거 그냥 저 버립니다. 쭈쭈바 그걸 떼서 버린다고?
어릴 때 그때? 그냥 그게 습관이 됐어요. 아, 부자네. 부자구나. 쭈쭈바 꼭지를 버린다고요? 네. 부자다 부자. 와 수현 씨 그렇게 안 봤는데. 난 친구가 안 먹으면 내가 먹었는데. 너도 안 먹었다 싶다 먹을래 이러면서. 와, 그게 진짠데? 그, 대구 재벌. 그, 잘못하면 지옥 가요. 예! 먹어야 돼요. 그거 정말. 그런 거, 그런 거 모아서, 아,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져주세요. 아이스크림, 그 꼬리 안 먹었다고 지옥 가요를 해버렸네요. 예, 그거, 그게 찐인데. 정수인데. 나, 왜냐면, 모았다가 주세요. 나중에 지옥 가서, 그, 요, 요거트 껍데기, 아이스크림. 그거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다 먹어야 돼. 아, 이거 수현 씨 안 되겠네. 아, 아, 막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런 떡볶이 다 같이 시키면 어, 예. 치즈 떡볶이 같은 거 시키면 괜히 이 치즈를 조금 나눠서 조금만 이렇게 먹으려고 좀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다른 분들이랑 같이 먹으면. 어? 그러니까 예, 이렇게 가위로 잘 잘라서. 그러니까 치즈가 녹여져 있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예, 예. 저는 예, 그거를 예. 굉장히 조금 내가 다 가져가면 아, 못 먹으니까. 남들이랑 아. 좀 눈치 보면서 먹을 수밖에 그쵸, 없고 그쵸. 사회생활이니까 이제. 네, 예, 그죠 그죠. 근데 어릴 때는 와 치즈? 아 와장창. 아. 그런 느낌. 통해서 그런 그쵸. 요거트도 네. 그런 치즈 네.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밥을 네. 먹다 보면 부모님은 이제 아이에게 많이 먹게 그렇죠. 해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약간 내가 같이 이제 누구랑 먹을 때도 좀 많이 먹게 되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치즈 부분 남들도 좋아할 거야 그쵸,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좀 성숙해진 아. 거지 않을까 아. 성격 아니야 그냥? 목이 많이 타네요. 성격 아니야? 예. 좀 목소리가 얄밉죠. 잘 긁어요. 잘한다. 목소리가 긁히니까 남들 잘 긁어. 예. 좋네. 아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쨌든 불효를 했다는 얘기죠. 아 정리하면 그거구나. 예. 부모님이 야일 때까지. 엄마 아빠 진짜 이제 내가 치즈 다 줄게. 드릴 때가 됐어요. 어,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해봤고. 자 수아 씨는 저는 뭔가 변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달 뭔가 내 생각에 조금 달라졌다라고 생각한 게 뭔가 그 전환점에 확실히 있는 건 아닌데 예, 예.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엄청 소심하고 예. 낯도 진짜 많이는 타입이어가지고 약간 말 거는 사람이 무안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애기가 너무 귀엽고 이러면은 몇 살 이렇게 하는데 저는 보통 애기가 되게 숨잖아요. 예. 진짜 그게 너무 무섭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말도 아예 안 하고 이랬는데 약간 말 거면 울기도 했어요. 약간 아 그럴 수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진짜 소심하고 낯을 많이 가렸는데 예, 예. 어쨌든 이제 연습생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니까 뭔가 사회생활에 일찍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완전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낯가림이 없어지고 네. 약간 완전 이렇게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완전 못하고 먼저 말 거는 거나 이런 거를 잘 못했는데 소위 말해서 약간 넉살이 들었다고 할 수 있죠. 지시원가요? 갑자기 아니 넉살 진짜 갑자기 넉살 좋다. 근데 넉살 때문에 노래 너무 많이 들어서 선배님 넉살 넉살 아 진짜 뭔가 넉살은 좀 이상해. 아 그래서 뭔가 어느 순간 되게 내가 진짜 달라졌구나. 진짜 좋게 말해서 달라졌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격. 좋은 거죠, 뭐. 네. 옛날에는 정말 뭔가 사람들이 무안할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뭔가 그런 생각도 안 되고 제가 뭐 원래 보통 성격은 진짜 낯 많이 가리고 진짜 소심하거든요. 진짜 제 본체는. 그래서 사람들이 아, 너 되게 뭐 활발하고 이럴 것 같으면 아, 저 되게 낯 가리고 소심해요. 그러면 너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니 근데 보니까 저 쉬는 때는 집순이는. 네 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오프가 되는 거지. 맞아, 완전 혼자 있고 이렇게 그런 걸 또 좋아하니까. 그렇지. 그런 것 같아요. 변했다 생각.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사회화죠. 네 맞아요. 예, 예 좋은 겁니다. 가면을 쓴 건 또 아니고. 가면을 썼구나라고 네, 너무 이런 거 읽지 네. 마세요. 뭐 가면을 써. 가면을 쓰진 않아. 무도회야? 가면을 왜 써? 무도회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넉살 가면을 썼다. 저는 가면을 쓰죠. 이게 나중에는 더 이제 하다가 정말 가기 싫은데도 가게 돼 있으니까.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낯가림이 있었으나 이제 넉살이 어느 정도 생겼다. 네. 이제 진짜 때 아저씨가 나올 거야. 이런 예.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저는 아직도 제가 때묻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긴 한데 그래요. 그나마 이제 조금 달라졌다라는 걸 찾아본다면 네. 이제 프리를 했을 때도 하던 걸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아나운서 됐을 때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서 그때가 가장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수아 씨랑 좀 비슷한데 저도 엄청 낯을 가려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입을 잘 열지도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냥 굳이 말을 내가 왜 해야 되지? 말하는 사람도 엄청 많으니까 그냥 잘 묻어가면 되겠다. 잠시만요. 말을 예. 건는 사람이 없던 거 아닐까요? 아, 그것도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떡해. 그거 자체를 많이 줄이면서 살기도 했어요. 예, 접근을 좀 예. 다른 방향에서 바꿀 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나운서 될 때도 굉장히 그 혼란이 많이 왔어요. 내가 이런 직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내성적인데. 굉장히 내성적인데. 예. 근데 어느 순간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예. 원래 알던 사람들이랑 전화통화를 하는데 다들 오? 발성이 달라졌대요. 일단. 네. 자신감이 붙었구만. 자신감. 그러니까 예. 뭔가를 말하는 그 느낌이 그냥 필요한 말만 그냥 웅얼웅얼 이렇게 하지 않고 똑부러지게 딱딱딱딱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역시 그 직업을 가지면 그렇게 되나 보다. 라고 하는 주변이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때 당시에 그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표현을 좀 할 수 있게 되고 원래 아는 사람들이랑은 말을 열심히는 했는데 이렇게 좀 발성을 써가지고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뭐가 걸린 게 있나 봐요. 그분에서. 뭘 적으시죠? 갑자기 발성. 기억. 아. 아나운서. 기억. 직업. 이건 뭐예요? 표현. 표현을 잘하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날카롭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 역시 사람이라는 것은 말하는 연습을. 우리나라 교육에 이제 말하기 연습이 이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말했을 때. 어렸을 때 많이 말하게 해야 돼요. 예. 친구들이랑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웅변까지는 아니어도 다니셨죠? 네. 뭘요? 안 다녔어, 안 다녔어. 아, 그 세대긴 한데 저는 예. 안 다녔어. 왜 다니지 저걸? 너무 민망한데 저거? 예, 이런 생각을 했고 예.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 개진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때묻은 얘기는 아니네요. 예. 그냥 제가 잘나졌다는 얘기죠. 예. 잘나졌다. 예, 그래서 때가 잘 안 묻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좀 더 옛날 얘기를 해보세요, 이제. 네? 최근 얘기였나요? 네, 뭐 어렸을 때 뭐 아나운서 때 그것도 벌써 한 18년 네. 됐어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뒷골목을 전전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 없어요. 아, 저는 건전한 것만 아니고 저도 이제 집돌이라서 거의 사고를 치지 않았죠. 그건 그래. 아직까지 예. 축구 게임에 막 돈 1억씩 쓰는 거는 순수라고 봐야죠. 찐으로 놀아. 아니요. 그렇게 안 썼습니다. 예. 그건 아니라고, 네. 네. 아닙니다. 그거는 좀 정정할게요. 예. 자, 그렇고요.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슬슬 범인을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려운데? 아, 저는 넉사 선배님이 제일 많아요. 아, 그쵸. 왜 이렇게 네. 많아? 예. 아, 너무 많이 적었나요? 열심히 할 뿐이죠, 사실. 감투. 네. 감투. 감투. 감투가 살짝 크게 왔어요. 때묻는 것과 감투. 네. 넉사 씨 감투 써본 적 있습니까? 진짜 감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예, 예. 아, 사극에 나오는 감투 말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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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소위 말하는 감투. 소위 말하는 감투. 저는 근데 그런 걸 싫어하죠. 예. 그건 이제 어떤 권력이나 막 잘난 체하고 어떤 뭔가 좀 이렇게 아랫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감투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걸 싫어합니다. 예, 그러니까 안 씁니다. 그런, 그래서. 아, 근데 예. 뭘 감투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이든 성공을 해봐야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난다 이거죠. 아, 나에겐 돈이 감투다. 예, 지금 사실 세 분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고 내가 이제 어떤 모습이 변했는지를 또 고민해 볼 만하다 이거죠. 아, 안 변할 그렇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죠. 진짜 어떤 사람의 본성을 보기 위해선 그 사람이 꼭 성공을 해야 한다. 그래서 부자가 돼야 돼. 너 성공을 맞아요, 해야 돼. 왜냐하면 너 자신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네 얘기해 줍니다. 예. 너 자신을 알기 위해서 성공을 해라. 예. 갑자기. 그럼 설교를 해요. 네? 물어보시길래. 예, 예. 감투를 위해서 본인 예. 써봤다? 돈이 감투다? 아니, 아니, 저는 안 쓴다니까요. 쓸 기회는 많죠. 뭐, 저도 어디 가서, 뭐, 나이도 많고, 뭐. 예, 뭐, 그러니까. 갑자기. 왜냐면 이제 성재형 같은 부류가 감투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감투를 좋아하죠. 감투 욕이 있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아주 욕심이 많고, 뭐, 아랫사람 대하기를 좋아하고, 명령하고. 아니, 전혀 아닙니다, 저는. 물 떠와. 목말라. 목말라. 뭐 전두광이에요? 목말라. 목말라. 물 떠와. 전혀 아닙니다. 4달러. 저는 전혀 아닙니다. 작가야 물 떠와라. 뭐 이런. 이러진 않으시지만. 예. 누구 같으세요? 두 분이 어떤 순수한 눈으로 보면. 네. 예. 맞춰봐요. 저는 아까 저요? 얘기하실 때 네. 그 시체라는 말을. 어 그래? 아.
그 때 빼시. 이게 시체는 아닐 것 같은데. 시체를 지지어로 주기에. 여기가 그래도 공중파인데. 아 그렇죠.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체예요 이렇게. 지지어는 시체. 아, 너무 무섭구나. 쉽지 않은데. 아, 너무 그 기계 바뀌어서 그런가? 공포로 갑자기 가네요. 아니면은 수현이 떡볶이. 떡볶이? 아, 어 그건 언제 나왔죠? 아, 그 떡볶이 치즈. 그 떡볶이 얘기 계속해. 아~ 떡볶이 얘기 계속했어. 치즈와 떡볶이 둘 다 가능하겠네요. 그럴 수 있지. 근데 갑자기 떡볶이. 그러니까 먹는 거에 있어서 뭔가 내가 아니 너무 어렵다. 어려워. 다들 너무 잘 너무 잘하시. 그러니까. 요거트 뚜껑 얘기도 했고 그죠? 뚜껑. 화제가 됐죠. 뚜껑. 어떻게 그걸? 근데 뭔가 있지? 뭔가 이게 알지는 못하는데 근데 이런 걸 잘 못하면은 말이 많아지거든요. 예, 예. 맞아요. 넉스 선배님 말이 굉장히 많아요. 되게 어려운 단어 많이 쓰시고 네, 그래서 갑자기 감출하는 말이 나오면 목소리가 그렇죠. 듣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아니, 너무 좋은 말 해주시는 거 고딩 때였던 걸로 가는데 뭐 EBS 가고 싶었고 공감에 나가고 싶었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꿈이 고점은 작두였고 이루지 못한 꿈이 있을 때야말로 순수하다. 아. 그리고 다 이룬 뒤엔 순수하지 않다. 아. 그리고 또 이룰 걸 찾아서 순수해져야 한다. 이런 거야. 그렇게 요약하니까 멋있네요. 멋있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주저주저 이렇게 중언부언했어요. 아니, 나 왜 이렇게 질문을 해서 사람 얘기하는데 말 끊고 오소리 감투 뭐 6인분을 시켜서 말을 쓸 거냐. 말을 이런 얘기를 원래. 하시는데 뭘 합니까, 얘기를. 티키타카 입니까, 티키타카. 아, 공중파가 아니야. 이게 교양이 떨어져, 여기는. 너 모르겠어요. 저는 압니다, 사실. 누굴까요? 수현 씨입니다. 어? 어? 돼요? 예. 어떤 단어? 네,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는 왜냐면 그걸 약간 정확히 좀 간파했어요. 뭘요? 그러니까 떡볶이나 치즈 쪽인데 뚜껑으로 그거를 타고 가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아마 저는 처음에 그 땡플랜은 이게 제품 이름이라 그래서 요거트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맞아요. 빌드업을 치즈인데 그 떡볶이까지 가신 게 아닌가. 오, 되게 예. 부모님이 떡볶이 위에 있는 치즈를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셨어요. 핵심 부위라고요? 핵심 부위죠. 아, 그 친구들의 어떤 뭐 기관 같은 게 떡볶이 나는 충분히 그렇게 그 떡볶이가 소로 치면 살치살 같은 느낌. 토시살. 살치였어요? 토시살. 갈비살.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것들이 부모님 예 그렇죠. 부모님도 치즈는 사실 참기 힘드셨을 수 있는데 그렇긴 한데 그걸 먹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때묻지 않았던 시절이 돌아왔다. 어 수아 씨 지금 약간 관찰했어요. 담합한다. 아니, 담합한다. 이렇게 갖고 얜 것 같아요. 야, 그냥 내가 생긴 거고 아니, 그냥 얜 것 같아요. 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아니면 뭔가 이런 게 있는데 네. 뭔가 약간 흔들렸어요. 흔들렸어요? 응. 평소에 이 정도로도 이제 마주보고 있나요? 게임할 때. 게임할 때. 진짜 이렇게까지 봐요. 오, 무서워. 이 정도면 누구도 흔들릴 것 같은데. 거의 뭐 바로까지 그러니까 피가 10일을 잘 걸어요. 아 맞아요. 10일 일단 들이받고 보거든요. 아까 중간에 양념이 되게 좋더라고요. 완벽했어. 성큼 아니야? 그냥 어릴 때 아니야? 그냥 너 성큼 아니야? 그냥 너 어릴 때 아니야? 어릴 때 얘기 하고 있는데 야 그냥 네 어릴 때 아니야? 아, 저랑 비슷한 타입입니다. 수현 씨가 지금 의심받고 있는데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근데 제가 그럴 만한 소스를 던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스? 소스 잘 긁어. 네. 그냥 넣은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그냥 말꼬리만 잡으면 다 이제 붕괴돼요. 네. 알아서 맞아요. 알아서 무너집니다. 근데 네.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를 뽑으시면 어쨌든 백화점의 상품권은 날아가니까. 아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선배님. 넉살 전 아닙니다. 전 절대 아니에요. 넉살의 어떤 단어일까요? 감투? 아 너무 많아요. 사실 이 한 분씩 제가 성함을 적고 오케이. 조금.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거 단어를 적었는데 네네. 다 뭔가 비슷하거든요. 수아는 소심, 이야기, 넉살은 갑자기 나오긴 했는데 성격, 성진 선배님도 이렇게 되는데 선배님은 네. 앨범, 방송, EBS, 뭐 돈, 쇼미, 행사, 감투, 내장, 집순이, 와, 근데 축구, 1억 잠깐만, 내장도 제가 내장이요. 오돌이 감투를 내장으로 받았구나. 단어만 봐도 엄청 땜도 있는 사람. 지시어가 내장? 제이답다, 제이답다. 아니 지시오 내장은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야 거의 법원 속기사처럼 다 잡았어요. 어렵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어렵다. 자 일단 의심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제 네. 입장에서 레디? 제일 무서워. 저는
수현 씨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이긴 하는데 왜냐면 단어가 지금 확실한 것들이 몇 개 나왔어요. 전 뚜껑. 아, 뚜껑도 있었어요. 치즈 맞아. 떡볶이. 예.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위험합니다. 수현 씨가 아닐 경우에는 대혼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저는, 충격적인데? 저는 일단 보험 차원에서 수아 씨 봅니다. 수아 씨. 어? 예. 와,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난 진짜 선배님이다. 아, 선배님. 왜냐면 수아는 난 진짜 아닌데. 얘기 인식적인 게 없어. 재밌네. 바로 선배님이다. 선배님. 아니 나를 보러 가는 거 보면은 수아 씨는 살짝 건드리면 바로 무네. 불어 불어. 어, 근데 역시 싸움은 피가. 아, 그럼요. 단어가 너무 없는데? 맞아, 네. 저는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확실한 사람을 하는 게 맞는데 갑자기 보험을 하면. 맞아. 이상한데. 이러면 피는 계획이 없어서 바로 갑니다. 갑자기 바로. 그렇지. 선배님이다. 그렇지. 계획 없어요. 못 참거든요. 네, 못 참습니다. 그래요. 성재형은 얘기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일단. 맨날 하던 얘기 또 하고, 하던 얘기 또 하고. 제가 언제 이런 얘기 했습니까? 아, 뭔가, 아니, 맨날 아나운서 때, 뭐 아니면 저기, 뭐 장군차 운전병 얘기. 평면적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연예인분들, 아티스트들처럼 다 이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저는 평범한, 그냥, 네. 서울 시민입니다. 수영할 시민? 이제서야 소화하는 지시어 시민. 이제 와서 서울? 시민, 시티즌. 시티즌? 시티즌을 해버려? 어렵다. 78설람. 예, 그만시고. 78설람. 78년 서울심.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검거에 들어갈까요? 가야죠. 예, 일단. 1차 지목. 수현 씨, 너무 주변을 안타깝게 둘러보셨어요. 저요? 예, 주변 상황 이렇게 보면서 맹수들의 둘러싸인 어린 양 같은 눈빛으로. 개인적으로는 귀의 색깔이 어떤지 한번 궁금하긴 합니다. 헤드폰 쪽 안쪽이 얼마나 밝아졌는지도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살짝 공개해볼까요? 그거 만약에 색이 그냥 살색이면 의심 벗어 바뀌세요. 보여주세요. 그거만큼은 안 되는구만. 아, 여기 빨개졌다. 귀 공개 가능합니까? 이거 살색이면 여기, 아니 그냥 이걸로 증명. 이걸로 반전. 예, 예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데. 그럼 한 1분만 시키시죠. 아, 이게 너무 그냥 꽉 껴갖고 더워서, 그렇죠. 더워서 이게 빨갛게 찡겨서 찡겨서. 더우니까. 예, 빨개진 더워서 그래 더워서. 그래요. 자, 그럼 녹사 씨는 지금 수현 씨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첫 번째로는 지목을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1 지목은 수현 씨로 좀 쏠린 분위기인데. 네. 두 번째 누굽니까? 배성재. 왜? 이야기가 재미없어. 아, 죽여버리고 싶다. 맨날 같은 얘기. 죽여버리고 싶다. 맨날 같은 얘기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너무 나랑 수현이가 진짜. 아니 맨날 똑같아요 얘기가. 몇 년째 그 얘기라고. 몇 노잼, 년째. 노잼 사형. 정말 노잼은 가야 돼요. 벌을 받아야지. 수아 씨는 두 번째는 누구예요? 아, 두 번째. 솔직히 저를 지목하신 선배님 같은데 저는 넉살 선배님인 것 같습니다. 정황상 말이 단어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죠. 두 분 다 너무 아이스크림 잘하셔가지고. 그렇죠. 아이스크림 한번 나왔어요. 언제요? 언제요? 그 수현 씨 얘기에다가 아이스크림으로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아니야, 이름을 말했는데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그래요? 그러면서 이러면서 살짝 이쪽 표로 가게끔 배성재 배성재. 왜냐면 이제 수현 씨가 이번 처음에 만약에 이제 죽는다 생각을 이미 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계속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 라운드로. 여기. 자 그러면 일단 지목해볼까요? 오케이. 네, 깔끔하게 치즈로 끝나면 편해요. 네. 시간 좀 지났는데 수현 씨 어떻게 귀 한번 볼까요? 거울 있을까요? 아니면 수아 씨만 살짝 한번 보세요. 예, 여기 수현 씨 예, 살짝만 보여줘요 수아 씨한테. 어 괜찮은데? 어. 어. 자 살짝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어? 뭐, 어? 그냥 일반적인데? 평범한데? 평범한데? 그냥 살구색인데요? 네. 살구색? 오늘 혹시 귀까지 메이크업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럴 수도. 오늘 마크야 할 거 생각하고. 톤업 메이크업. 그럴 수도. 아주 색깔 절대 티 안 나게 해달라고. 네, 그러니까요. 어? 전혀 아닌데? 아, 그래도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 자, 귀 잘 봤고요. 아, 잘 봤고. 하나. 긴장은 안 하신 것 같은데. 둘, 셋! 수현. 수현님. 어, 수현 씨는 저를 지목하였습니다. 자. 아, 이거 아니면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니면 좀 심각한데. 자, 수현 씨 세 표나 받았기 때문에 정체를 즉시 공개해야 됩니다. 정체를
밝혀주세요. 하하. 제발. 야 이거 단숨에 잡은 거 아니면 굉장히 그 뒤가 힘듭니다. 엄청나게 쪼고 계세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저희 종이를 오픈해 주셔야 됩니다. 아, 네. 예. 아 몰랐구나. 아 종이를 아예 안 씹으시는데. 어우 네. 많이 쪼네. 전 종이 씹기 전에 뭐 하나 하면 퍼포먼스가 하나 이길 줄 알았어요. 마밤. 귀도 오픈해 주세요. 오픈하겠습니다. 네. 뭐지? 정체는? 시민이면 문제야. 아이 마피아! 진짜야 진짜? 오예 오예! 아 치즈였구나. 아 좀 미안하네 이거. 아이. 아니 선배님께서 예. 진짜 너무 제가 무한해질 정도로 제 지금 미안한데 이거 제 네. 루틴을 그냥 똑같이 읽으 제 아. 머릿속에 들어와서 읽으신 것처럼 예. 아 살짝 요거트로 뒤 빌드업을 해서 해서 떡볶이로 가서 치즈를 아 미안해 또 조금 어 그래서 치즈로 네. 단숨에 잡혔습니다. 예. 아니 이 정도로 또 너무 깔끔하게 맞춰버리면 죄송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본인이 하는 수법이거든요. 슬쩍 하나 던져놓고 아, 네, 그다음에 쓱 옆으로 옮겨가는 건데 네.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요즘 작전을 바꿨어요. 그냥 저는 치즈로 못 먹을 때가 가장 그냥 처음부터 바로... 처음부터 하면 차라리다. 내 생각에 아, 딱 내가 자주 쓰는 스타일이었어. 아, 수현 씨 아쉽게 네. 잡히고 말았습니다. 아 근데 너무 저는 아니까 딱 봤는데 뭔가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표정이. 아, 약간 흔들림이 있었구나. 아, 왜냐면 진짜 뭔가 진짜 억울하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는데 진심이 딱 나오는데 너 나 봐볼게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 얘다 바로 역시 찐치는 못 속이죠. 네, 바로 네. 알겠습니다. 아, 수아 씨 덕분에 네. 확신을 좀 가질 수 있었어요. 네. 자 광고 듣고 와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아, 좀 미안하네 이거. 아, 아니 너무 정확히 맞추면 아니 정말 미안하네. 너무 간단해서 치즈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진짜. 근데 되게 마피아라고만 생각을 했어. 아 너무 이 제시어를 어떻게 녹여야 될지. 아 치즈는 어려웠어. 그렇지. 네. 그러니까 때 묻지 않은 네. 그때 갑자기 치즈가 네, 나오면은. 치즈. 어렸을 땐 치즈 하나 살 돈도 없었는데 돈을 버니 치즈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바로 그냥 끝장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넉살 모른 척 좀 해주죠. 어휴라고 지금. 안 돼, 안 돼. 나는 상품만 타고 싶어. 17만 모아야 돼요, 지금.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네. 자, 배성재 텐 넉가지 마피아. 오늘 마피아로 수현 씨가 지목이 됐고 즉시 잡혔습니다. 단숨에 잡혀서. 아이고. 자, 백화점 상품권을 시민들이 나눠 가질 수 있게 됐는데요. 자, 오늘 어떻게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수상소감. 검거소감. 검거소감. 예. 안 잡히려고 귀 메이크업까지 하고 왔네. 아. 어쩔 수 없이 정말 어렵게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려웠어. 네, 저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지만 너무 아쉽네요. 아, 수아 씨가 워낙 이제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맞아. 때문에 그렇죠. 피해 공격에 흔들렸어요. 아, 흔들렸네. 멈칫한 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얼굴을 들이대니까. 수아 씨도 침착함을 유지한 게 원래 귀가 빨개질 법한데 그냥 진짜 아닌가? 이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귀연기까지. 귀연기. 이거 어려운 어렵죠. 이거 어렵지. 어려운 건데. 네. 자, 수아 씨는 어떠셨습니까 오늘? 일단 너무 재밌었고 또 게임 같은 걸 굉장히 저도 근데 걸렸으면은 전 분명히 즐기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 수아 씨는 느낌상 걸렸으면 한 5분 안에 잡아버린 아, 맞아요. 다음에 바로 저희 그 티가 나가지고 예, 뒷부분 토크로 채웠어야 돼. 다행히 제가 아니었고 예. 게다가 수현 씨가 아주 요리했을 거예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놀리고 아 그래 막 이러면서 예. 완전히 거의 막 치즈 만들었을 거예요. 예. 치즈가 안 돼서 정말 다행이고 뭔가 이렇게 오랜만에 컴백했는데. 이렇게 재밌게 또 시간을 보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빌리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투어를 멀리 떠나시고 또 오랫동안 계셔야 되는데 건강 관리 정말 잘하시고 네. 또 이제 미 대륙을 완전 흔들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네. 자 다음에 또 시간 날 때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넉사 씨 다음 주에 봬요. 네.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 어떻게 미안해 가지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협공에 못 당해. 그냥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세상의 쓴맛을. 내가 좀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한 수 배웠어. 어렵다. 어렵다. 사진 하나 찍으시래. 사진 찍어. 마피아 진짜 보이는 순간 소름끼쳐. 아, 나 진짜 딱 시가 보이게 말했어. 시. 아, 오케이 시. 치즈는 마피아 되게 싫으셨던 것 같아 두 분 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치즈는 너무 어려워.
뭐 포즈 있나요? 맞아. 이거 있어. 아, 이렇게. 어? 이어서 한 손만 하시면 돼요. 아 이거 안 돼서 어떡하지? 아 예, 뮤비 타이틀 빼고. 어, 너무 꼬집.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아 얻는 거예요? 네.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클리어. 슈바인 학생 넣었다. 누가 슈바인 학생이래? 형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민파이 어? 실장님들 많이 웃으시는데 좋아하신다. 웃으시다 침 흘리셨는데 하나 둘 셋 족발 피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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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요. 아유, 잘 다녀오시고요. 네. 화이팅 화이팅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앨범도 꼭 앨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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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수입이 짭짤하구만. 어, 부장이나 벌었네. 집을 사겠어 이러다 집을. 근데 빨리빨리 써야 돼. 그러니까 너무 이게. 가면 난 이제 아예 작전을 바꿨거든요. 어떻게 걸리면 그냥 참 치즈 먹을 때가 생각나네요. 아.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해야 돼. 아 재밌었습니다. 아 건강 관리 잘하시고. 피곤한데 빨리. 네 너무 피곤해요. 어, 먼저가 먼저. 네. 아니 아까 내가 빠졌어. 아니 내가 찍어줄게. 오 진짜 너무 좋죠. 분위기. 작가님이 요거 보내준 거. 요 두 명. 뭐? 요거 요거. 아아 어. 아니 그게 너무. 너무 좋지. 얘는 좋아할 걸요. 그 저희 같이 하는 이제 그 친구들. 예. 좋습니다. 오 이 음악 올라온다 댓글. 다음에 또 저거 하러 가셔야죠 이제 생방. 생방 해야지 헬리콥터랑. 헬기 형이 준 거. 헬리콥터. 성재 형이 준 거. 아 요즘에 너무 헬리콥터 안 왔어. 뭘 많이 시켜야지. 빌리한테 받은 거. 잘 지내나 종범이 형. 아마 이렇게 가다가 마주칠 수도 있어. 언제 집에 가지? 오늘 또 차도 안 갖고 와가지고 일단 가겠습니다. 별로 안 멀잖아. 아니 금방 가죠. 그래서 20분이면 가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갈게요. 네. 빠야겠지? 네. 민수 타임 있어? 어, 다음 주는 베텐 게스트 체인지 주간입니다. 그래서 코너들을 바꿔서 고생하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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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들을 바꿔서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월요일에 정영국 씨가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를 하고 화요일에 김지영 씨가 N사세를 하고 수요일에 고민상담 코너는 모모랜드 주희 씨가 하고요. 목요일에 이종범은 대강 결정해 드립니다. 금요일에 지혜 예인 상남자템 리뷰쇼를 하고요. 토요일에 이썹은 더잡 퀴즈쇼. 끝이야? 네. 바꾼다는 거잖아 그냥. 네. 미리 알려드려요. 슴슴하네. 청취를 포기했냐는데. 유희관 넉살 바꿔주지 소원대로. 그러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 어, 타이밍이 안 맞아.
일요일에 많이들 오십니까? 토요일도 합니다. 토요일은 아프리카 TV. 근데 다른 플랫폼으로도 나가지 않나 싶긴데. 일요일 것도 마찬가지고. 숲. 어제도 숲에서 했죠. 생방으로 넘어오세요. 끄겠습니다. 아, 왔다. 아직 안 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찾아 있습니다. 오, 인노빵이 인노빵. 컴백했습니다. 허접.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넉살 만났어. 아이고. 눈눕방 그거가 진짜 몇 년 동안 형은 잊지 않는구나. 피라냐. 피라냐 어르신. 내가 눈눕방이라고 한 걸 아직도 잊지 않고 있어. 일일 게스트 준거입니다 여러분. 강연 투어한 거 얘기 좀 해봐. 야, 무슨 인연이 있었는지. 진짜 맛집 많다. 각 지역마다 좀 쪘는데? 쪘지.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지역마다 노포 중국집은 꼭 가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완전 중국집이 다른 나라 중국집 같더라. 그렇게 찌진 않았는데요? 그렇게 쪘다고 내가? 사전 투표했니? 제외국인 투표? 오래 갔다 왔다. 산속 보니까 이번에 누가 되나 했죠? 그러게. 이번에 강연 투어 중에 다 그 각 지역 뭘 먹는 건데? 뭐 그렇게 싹싹 긁어 먹어? 닭가슴살 쉐이크. 결국은 이 세계로 왔구만. 형도 이 세계로 왔어. 닭가슴살 쉐이크 나 되게 다양하게 먹어봤는데 어디 건지 다른데? 어때 맛? 제목을 닭주스라고 지었을까 왜? 사람들이 다 닭주스? 이러면서. 근데 먹을만해요? 응, 먹을만해. 나 처음에 닭가슴살을 갈아서 먹는다는 게 듣고 진짜 기겁했는데 정작 먹어보니까 바나나, 귀리, 꿀, 오트 이런 거 섞어가지고 먹을만해. 사실은 근데 약간 곡물 주스 느낌 나기도 하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저희 그냥 끄고 이동할게요. 그럴까요? 그 얘기 이따가 해줘. 이따가 뭐 이따 해줘. 생방. 하겠습니다. 생방에서?